이 앞에서 아이고 내 뭐라도 줘야 되는데 아이고 뭘 주지 아이고야 아이고 춤이라도 출까. 오늘 다경몽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다경몽 사회자, 사회를 맡게 된 사회자 경준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되게 막 다경이 친구예요? 아이고 다경이 우리 친구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도 계신 것 같은데 아이고 정말 다양하게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뭐 자연 네 어디서 왔어요? 태평양. 태평양보다 혹시 멀리서 왔다 하신 분 계세요? 조금 멀리서 왔다. 태평보다 좀 멀다. 다 이쪽에 사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의정부에서 여기로 오셨어요? 왔다 의정부보다 멀다 하신 분 계세요? 어디? 캄보디아요? 또 어딜 가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잘 보세요. 자, 캄보디아에서 이곳으로 오신 건지 네. 여기 어디를 들렸다가 오신 건지 캄보디아에서 오늘 아침에 비행기 내렸어요. 내려서 어디에 들렸다 오셨어요? 어디에? 수메? 수메? 그럼 수메에서 오신 거죠. 왜 캄보디아에서 온 거예요? 네. 자, 혹시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곳 있으세요? 어디 뭐 좀 멀리서 왔다? 네. 아무나 뒤쪽에서 아무나 말씀 한 번만 해보세요. 네. 네, 뒤쪽은 뭐예요? 간판이에요? 네. 어디서 오셨다고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 친구는? 네, 네. 어디서 왔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그래도 제가 묻잖아요.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태평양에서 오긴 왔는데. 태평양에서 왔어요? 가족이랑 같이 왔어요? 엄마랑.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멀리서 오셨구나. 의정부에서 오시고. 캄보디아에서 오시고 캄보디아에서 오신 것 같이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네. 축하드려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오셨죠, 그쵸? 네. 네, 여러분들이 티켓을 사셨으니까 다 알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다경이 싱글 앨범 발매 콘서트고요. 바로 다경몽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경몽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몽은 꿈이에요, 꿈. 다경의 꿈.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뭐 그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다경이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약 한 3년 전에 다경이를 어디 무대에서 광화문이었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요만한 꼬맹이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몸만은 악기 들고서 막 이렇게 부는 모습이, 와, 진짜 저 친구는 뭘 해도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지금 7살이 됐는데, 정말 뭘 해도 됐습니다. 이렇게 콘서트도 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지고 아버님이랑 어머님 어깨에 견장이 달려버렸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겸손해가지고 아네 다게 잘 부탁드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잘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과 이렇게 귀와 눈과 모든 것들이 힐링이 되고 약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다경이 선생님이 계세요. 다경이 선생님이 계신데 트럼펫 선생님이신데 바로 김예중 선생님과 이제 쿼르텟, 퀸텟 뭐 이렇게 하는데 쿼르텟은 4중주예요. 4중주. 4개. 악기 4개로 이제 연주를 하는 걸 쿼르텟. 퀸텟은 뭐예요? 모르죠?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퀸텟은 5개. 5중주. 그래서 처음에는 4중주 쿼르텟에 이어서 퀸텟 5중주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 선생님 제가 간략하게 또 소개해드리자면 이 선생님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트럼펫의 선생님의 가장 꼭대기에 계신 분이세요. 제가 8년 전에 어디서 콘서트를 하다가 그 연주자들 되게 좋아하는데 연주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배웠어? 하면 이 선생님 이름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저는 이곳에 와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조금 약간 좀 이상해요. 네, 한번 만나보시면 네,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경이 모시기 전에 우리 다경이 선생님 그리고 쿼르텟과 퀸텟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스탄병 걸리셨어요. 빨리 나오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이제 지금 박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퀸텟 4중주, 5중주 선생님이 아직 안 나오셨네. 아유, 여기가 네, 저기 바로 머리가 네, 길이
정확한가요? 아, 네, 이분이에요. 아, 몰랐어요? 아, 알았어요.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원탑입니다. 네, 트럼펫으로, 트럼펫으로. 엄청난 또 단영이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또 단영이가 엄청 잘하니까. 단영이 다다다다다음. 아, 단영이 실력이 다다다다다음. 네, 그 다음에 제가. 네, 선생님이 이러세요. 네, 그냥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선생님? 아, 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 됐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힌트라도 파는 때 잘 들으시고 지금 나 다경이랑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첫 곡은 평창에서 합정까지 가는, 평창에서 드라이브로 이렇게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들 오리지널. 두 번째 곡은 펑키 라틴어라 해서 펑키한 뭔가 좀 느껴지는 그게 있고 저희 자작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